집에 놀고 있는 미술 관련 용품 참 많죠. 세상을 밝게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전공하신 분들 옛날 그림 많죠.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작품들 이 또한 보관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뭐 가수들만 역주행합니까? 미술품 막 올렸다가 이것이 사회 소통이 되고 거래가 되면 미술계 또한 역주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장롱속에 있는 그림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커다란 이젤 비싸게 주고 산 화집 뭐 기타 등등 팔거나 교환하거나 선물 줄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 만평 번외자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살쪄도 미대 나온 남자입니다. 학부에서 회화를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 예술학을 전공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을 안 그리지만요. 예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온갖 물품이 많았었습니다. 뭐제 또래 미대 나온 분잘 아실지겠지만은 학교 가면요. 실기실 앞에 항상 어떤 어른이 해외 서적을 가지고 원서를 가지고 장사를 했었죠. 얼마나 많은 서양미술사 세 권짜리 아마 미대에 나오신 분들 치고 안 사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에곤 실레나 따피에스, 앤드류 와이어스 같은 뭐 수채화 집 등등 워낙 비싸가지고 그때 월보로 샀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정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때는요 인쇄빨 좋은 화집이 정말로 유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갤러리스트로 산지 30년 되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술계에도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래서 작년 2022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드디어 9월 1일자로 오픈합니다. 미술 전문 리셀 플랫폼 티아트가 그것입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t.art를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잠자고 있는 미술품 꺼내지 않은 것입니다. 버리고 싶으면 아까운 그림, 벽에 걸기에 부담스러운 작품, 선물 받은 미술품, 옛날에 내가 쓰던 이젤, 미술책, 물감, 작품은 좋은데 작가 모르는 그림, 진품 명품에서 받아주지 않는 골동품 관련 미술 무엇이든 올려주세요. 거래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미술계 당근마켓입니다. 티아트 기억해 주시고요. 회원 가입 후 그림이나 여타의 물건 이미지를 등록해 주시는 분께요. 스벅 커피 쿠폰 100분께 드립니다.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애용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다운받아 주세요. 고맙습니다.